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미세 주사침이라고 있어요. 그 롤러나 아니면 이렇게 반복되는 전기로 된 것도 있죠. 반복되는 이렇게 여러 개 바늘이 달린 걸 탁탁 하는 이런 주사침 두피 자극 치료가 있죠. MTS, Multi Needle Therapy System이라고 해서 MTS라는 말로도 부르고요. 무슨 주사침 치료라고도 부르고, 뭐 두피 자극 치료,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. 주사침으로 과연 두피를 자극했을 때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는 논란이 좀 있긴 해요. 의사들끼리도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두 개의 논문이 있어서 이걸 좀 설명드리면 효과가 있나 없나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한 개 논문에서는 남성 탈모가 있는 9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. 근데 A군, 세 군으로 나눴거든요. A군은 미녹시딜 두 번 바르고요. B군은 미녹시딜 두 번에다가 그 PRP 치료까지 더했어요. 그러니까 3주 간격으로 PRP 치료를 네 번 했고요. 그 다음에 C군은 미녹시딜 두 번, PRP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MTS, 미세침 자극을 또 더했어요. 1.5mm 정도 깊이로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세 군을 비교를 했어요. 결과들을. 네, 모발을 잡아당겨서 빠지는 개수 적어야 좋겠죠. 그리고 모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, 그리고 환자분들의 만족도, 요걸로 비교한 결과 치료를 많이 한 C군이 제일 만족도가 높았고요. C군은 아까 미세침까지 MTS까지 같이 한 그룹이죠. B군은 이제 MTS는 빼고 PRP하고 미녹시딜, A군은 미녹시딜, 이 순서대로 C, B, A 순의 결과를 얻었어요.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죠. 많은 치료를 했으니 당연히 더 좋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문은 이제 쥐를 갖고 한 실험인데, 그 MTS를 여러 깊이와 여러 횟수로 시행해서 결과를 비교했습니다. 그 결과는 이제 0.25mm나 0.5mm 깊이로 했을 때, 그리고 10회 정도 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요 MTS의 기전은 모발 성장을 시키는 이제 윈트3A, 그리고 베타카테닌, VEGF, 그리고 윈트10B 요런 군들이 발현되는 효과를 기전으로 삼았어요. 그래서 요 결과들을 종합해 보시면 MTS 그 자체만으로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. 뭐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거예요. 막 근데 상처 회복 차원 기전에서 운드힐링 프로세스라고 그러죠.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여기에 추가로 여러 좋은 성분들이 있거든요. 도포하는 PRP라든가 아니면 성장인자, 뭐 엑소점 이런 것들을 병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MTS 효과에 대해서 리뷰한 논문들 살펴봤습니다. 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